안녕하세요. MC 한세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곡은 8집 8의 3번 트랙 아직 사랑 바로 시작합니다. 없어 감동 난 너에게 그런 남자로 넌 나에게 그런 여자로 남에게 두 손 놓으라고 다시 넣기고 싶지 않아 You don't know but I know 우린 어리고 몰랐지 서로를 감싸주지 못해 이렇게 못났지 그런데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위로받지 못한 기억이 넌 나에게 그런 여자로 난 너에게 그런 남자로 남에게 두 손 놓으라고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 You don't know but I know 너는 걱정 말아라 이미 우리가 많이 헤어졌단 걸 I know Just call my name, I know 그렇게 끝이 없는 최고의 순간들을 나눠 이렇게 난 너에게 그런 남자로 넌 나에게 그런 여자로 난 너에게 그런 남자로 넌 나에게 그런 여자로 헤어지고도 서로를 갈망하는 마음의 포로 화가 날 때 화풀이하듯 서로를 망가뜨려 마치 끝나지 않는 전쟁처럼 맞닥뜨려 이미 많이 지친 걸 기진맥진하지 넌 다시 보기 싫지 넌 하지만 이렇게 넌 가지고 싶은데 절대로 괴로워도 넌 잊을 수도 없어 그런데 널 감당할 수도 없어 확실히 우리 사랑 다시 이어질 수 없다는 걸 정말 잘 알아 우린 아마 달라지지 않아 어쩌면 평생 나는 너에게 그따위 남자도 남아 그렇게 난 너에게 그런 남자로 넌 나에게 그런 여자로 남에게 두 손 놓으라고 다시 넣기고 싶지 않아 You don't know but I know 너에 대한 좋은 기억 모두 지우고 싶다 너는 분명 나쁜데 자꾸 내 족속엔 다정해 심장에 발끈해 발끝에 걸려 단숨에 너에게 달려가 또다시 반복돼 이렇게 난 너에게 그런 남자로 넌 나에게 그런 여자로 난 너에게 그런 남자로 넌 나에게 그런 여자로 감사합니다. 네, 아직 사랑 부르고 왔습니다. 이 노래는 사귀고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오래된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 노래는 이민기 씨랑 김민희 씨가 나오는 영화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를 2013년도에 보고 제가 그 영화를 2014년도에 1년 뒤에 봤나요? 어쨌든 지금 제 앨범이 2015년도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우리네 그
연애하는 것, 그런 상황들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약간 감동받았습니다. 그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둘이 헤어졌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. 근데 다시 만나고 다시 재회하고 다시 또 헤어지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해탈해버립니다. 그래서 그냥 뭐 그 이별이 그렇게 슬프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네 어떤 연애사와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. 제가 이제 연애 상담을 친구들한테 해줄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나 헤어졌어, 막 힘들어, 이런 얘기하면 일주일 안에 다시 사귄다. 이건 거의 99% 확률이고, 만약에, 진짜 만약에 일주일 뒤에 사귀지, 다시 연락이 안 된다면, 잘 안 된다면 한 달 안에 다시 사귄다. 일주일과 한 달, 이렇게 텀이 있습니다. 네. 제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. 생각보다 관계를 맺기도 힘들지만 관계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이 됐으면, 네, 결혼하고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그 연을 끊어내는 게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, 진짜 누구 한 명 죽지 않으면, 네, 헤어지기 힘든 상황도 많고요. 네, 남녀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, 그리고 그런 관계의 어쨌든 단점들, 네,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을 한 곡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네,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, 오늘 최초로 라이브를 하게 된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 연애로 고민이 많으시고 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사실 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, 왜 잘 되기가 쉽지 않냐면 한 번 딱 틀어진 관계는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이제 상대방의 기억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. 기억은 있고 심지어 그 기억은 굉장히 과장되어지기도 하고 변질됩니다. 네,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연인 관계였는데 한 번 이렇게 딱 틀어진 관계는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. 왜냐면은 그 틀어진 이 기억이 계속 그 둘을 괴롭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깨끗이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결국 그 기억 때문인 거예요. 네, 기억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, 그리고 얼마 안 되셨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최대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. 한번 물이 엎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. 네. 네, 상처 주는 말을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야 다시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났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근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 하면 그러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에 계속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. 다시 한 세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도 슬픈 사랑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MC 한세였습니다. 아마 넌 모르겠지만 내게 넌 빛이 나는 날, 내가 널 좋아해도 괜찮을까 겁이 나. 아마 모르겠지만 너를 바라만 보기가 이젠 힘들어져 어색해 우리가.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 눈앞에 네가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통화할게. 매밤 그날들을 모두 다 기록할래. 수락해 제발. 이게 꿈인지 생지.